체리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날에 친척 때문에 열받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설마다 본가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끼리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모랑 할머니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말이지. 그런 말 말어. 형님, 우리 왔어요.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며느라, 이거 받아. 네 거다. 아, 뭐 이런 걸 다... 어머님, 음식 다 해놨는데... 명절에 싸길래 장 좀 봐왔다. 요건 나물로 무치고, 아이건 전부 쳐라. 아유, 시어머니가 장도 봐주고 형님 복 받았네. 배고파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와 고모는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는 명절이면 엄마한테 요리를 다 떠넘기려 했는데 아빠가 하도 철벽방울을 쳐서 못하다가 아빠가 혼자 벌초하러 간 틈을 타 고모랑 쳐들어온 거예요. 애미야, 아직 저는 300개밖에 못한 게냐? 어머, 이걸 누구 코에 붙여? 500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규리야, 할머니 오랜만에 오셨으니 좀 참아라. 맛 좀 볼까? 형님, 너무 짜잖아. 애미야, 대충 만들면 어떡하니? 네? 그럴리가. 응? 난 하나도 안 짠데. 헉, 넌 저기 가 있어. 헐. 고모와 할머니는 옆에서 트집만 잡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 뭐야, 여기 있던 전 다 어디 갔어? 냠냠. 응? 진우가 전을 근세 다 먹어 치운 거예요. 헤헤헤, 맛있다. 아, 힘들게 붙인 전이. 애가 먹을 건데 뭘 그래. 다섯 시간 동안 열심히 붙인 거라고요. 에이, 다시 하면 되지. 기집애, 염살은. 이씨. 모두 점심 드세요. 애미야, 어디라니? 아직 전 더 붙여야지. 네? 어머님, 잠시만요. 엄마는? 아까 할머니가 더 붙이라고 데려갔어. 그런데 그때. 어? 무슨 일이에요? 헉! 엄마가 전을 붙이다 손목을 다친 거예요. 엄마 괜찮아? 칠칠치 못하긴. 이제 제사는 어쩌니? 네? 저희 엄마 손 다쳤잖아요. 지금 제사가 중요해요? 저 기집애가 어디서 말 대답이야? 하여간 누굴 닮은 건지. 나 왔어. 응?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아빠! 저희는 아빠한테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죠. 전부터 애엄마를 괴롭히더니 이러려고 왔어요? 이놈아, 이게 다 너 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하세요! 이놈이... 가세요! 우리 이제 제사 안 지냅니다. 매야! 아빠는 그렇게 단단히 으름장을 놨고 그 뒤로 엄마한테 대신 사과했답니다. 여보, 다음 설엔 가족끼리 어디 놀러갈까? 아이고, 좋지. 에휴,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은 가족끼리 즐거운 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리 언니가 목욕탕에 갔다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규리 언니는 목욕탕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성인 한 명이요. 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목욕탕에 가서 피로를 풀고 있었는데, 아, 좋다. 응? 그때 좋기 초등학생은 돼 보이는 남자애가 들어왔고, 욕탕에 있던 사람들은 남자애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아, 요즘은 저렇게 큰 남자애를 여탕에 데리고 와? 응? 남자애는 갑자기 탕 속에서 방귀를 끼기 시작했고. 아, 더러워. 어? 아, 시원하다. 게다가 탕 안에 오줌까지 싸지 뭐예요? 화가 난 언니는 남자아이의 부모에게 따지러 갔고. 저기요. 네? 아줌마, 아들이 욕탕에 오줌 싸는데 저대로 두실 건가요? 애가 오줌을 쌀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성내고 그래요? 그런 거요? 더러우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요. 더러워? 듣자하니 말이 심하네. 우리 아들이 오줌 쌌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요? 증거 있죠. 욕탕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봤다고요. 에잉, 다 큰 애를 교육도 안 시키고 뭐 했어. 그래요, 아이 행동에 책임은 지셔야 할 것 아니에요. 다들 너무하시네. 아직 어린애인데 오줌을 쌀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부모와 아이를 보며 언니는 둘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엄마, 나 바나나 우유 사줘. 그래. 우리 현재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거기 아줌마, 애가 욕탕에 오줌을 쌌다면서요? 나 참, 아직도 그 얘기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그리고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5살이라고요. 어? 아닌데. 제 우리 반인데 저랑 같은 8살이에요. 뭐?
이 아줌마가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아, 아니 그게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하시네요. 그래요. 아이는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러시면 안 되죠. 결국 법을 위반한 아주머니는 100만 원의 벌금을 냈고 그 뒤로 목욕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만 5세 이상의 남자아이는 여탕에 출입 금지예요. 모두 법을 지켜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합시다. 오늘은 코로나에 걸렸던 이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모는 외국인 형부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데 몇 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셨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이모는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려 했대요. 허니,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 알았어. 다만 산부인과에 갈 땐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맞나 김씨? 아기가 잘 크고 있네요. 우리 대박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우리 대박이 빨리 보고 싶다. 아! 에이, 맞춰! 아, I'm sorry. 그만 어떤 청년과 부딪힌 거예요. 요즘 애들은 어쩌려고 마스크도 안 쓰는 거야? 빨리 가야겠다. 그런데 얼마 뒤 허니,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여보, 열이 너무 나는 것 같아. 코로나면 어떡해. 뭐라고? 이모는 코로나에 걸린 청년이랑 부딪혀서 바이러스가 옮은 거였어요. 만삭이 이모는 코로나에 걸려 결국 격리되셨습니다. 대박아, 미안해. 배가... 아, 안 돼. 전화를... 여보... 허니랑 대박이 괜찮으려나? 응? 여보세요? 여보, 나... 애가 나올 것 같아. 뭐? 이모부가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코로나에 걸린 이모를 받아줄 병원은 없었습니다. 아! 여보 어떡해? 무슨 일이에요? 이모부는 아주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얼리? 정말입니까? 전 산후조리사입니다. 이대로 두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요. 산모분 좀만 힘을 내세요. 아! 아줌마는 정말 능숙하게 출산에 도와주셨고 오,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요. 헉!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나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네? 위험해요. 지금 당장 입원시켜야 해요. 대박아.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모는 아이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대박아. 아, 신이시여. 아, 선생님,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기는 살아있습니다. 그 아기는 인류의 구원이에요. 네? 아기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모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아이는 폐 속에서 항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대박아, 견뎌줘서 고마워. 이 감동적인 사연은 여러 나라의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후 이모는 완치돼서 다시 가족 품에 돌아와 지금은 행복한 육아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유 컨셉에 심취해버린 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반엔 아이유 컨셉에 심취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유리야, 너 단발 완전 잘 어울려. 헐, 그러네. 완전 아이유 같아. 진짜? 빈말이라도 고마워. 그리고 유리의 아이유 컨셉질은 이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깨작깨작. 유리야, 어디 아파? 평소보다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나 원래 이렇게 먹는걸. 엥? 평소엔 밥을 세네 그릇씩 먹던 애가 이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리의 컨셉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응? 세상에, 유리가 아이유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교한 거예요. 당연히 유리는 벌장과 함께 선생님께 혼났죠. 그러나 유리는 혼쭐이 났음에도 아이유 컨셉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교실에서 틈만 나면 3단 고음에 I'm in my dream. 유리야, 시끄러워 죽겠어. 그런 건 저희 매니저한테 문의해주세요. 이게 뭐야? 왜 쟤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어? 체육이 장난이야? 다들 벌로 운동장 10바퀴씩 돌고 와. 유리 때문에 이게 뭐야? 아이유 화장, 아이유 패션, 심지어 SNS까지 아이유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유리의 컨셉질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와 친구들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얘들아 안녕. 응? 안녕 유리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쟤 왜 저래? 안녕 유리야, 좋은 아침. 아니, 둘이 사귀더니 쌍으로 정신 나갔나? 진짜 오늘 무슨 날? 엥? 안녕 꼬맹이. 요, 헬로 유리. 으아, 다들 단체로 뭐 잘못 먹었어? 아침부터 오글거리게 정신 좀 차려. 유리야, 이제 알겠어? 우리도 네가 아이유 흉내 낼 때마다 이랬어. 흉내 좀 그만 내. 그 사-
사건 이후 유리는 충격 먹었는지 아이유 흉내를 그만두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과도한 컨셉질은 보는 사람의 눈살이 찌푸리게 한다는 점 다들 적당히 하도록 해요. 오늘은 아이를 학대한 나쁜 부모에 대해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저희 반에는 희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친구들과도 잘 못 어울리고 항상 밥도 남겨서 제가 따로 챙겨줬죠. 선생님이랑 같이 놀까? 이걸로 그림 그리자. 정말요? 그러자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희망이의 몸에 상처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희망아, 어디 넘어졌어? 혹시 친구랑 싸웠니? 아니요. 그럼 부모님한테 혼났어? 아니에요. 안 맞았어요. 아, 희망아. 희망이의 심각한 반응에 무슨 일이 있구나 확신했어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 제가 그 집애야? 그래, 희망이네 때문에 시끄러워서. 저 혹시 희망이 얘긴가요? 예? 희망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들한테 희망이네 사정을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너 도와주고 싶어? 밖에 쫓겨나고 싶냐고! 항상 그 집에선 윽박지는 소리가 대부분이었고 심하다 싶어 뭐라고 하면 되려 화를 냈대요.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이야? 어? 얘기를 들은 전 희망이를 데리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애 혼자 난 상처는 절대 아니군요.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경찰은 희망이의 부모를 호출했죠. 하지만 이봐요! 우리 애 내놔! 어? 안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아동학대라니요? 우리가 애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데!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 선생들 얼마나 문제 많은지 몰라요? 누가 봐도 저 선생이 때렸겠지! 네? 오히려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경찰은 부모의 당당한 모습에 역으로 저를 조사했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전 어린이집 CCTV 파일을 경찰에게 넘겼고, 죄송합니다. 괜한 사람을 붙잡았군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희망이한테 가야 한다고요. 내가 함부로 놀리지 말랬지. 잘못했어요. 너 혼좀 놔야겠다. 어? 경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왔습니다. 이런, 뭐야? 너 두고 보자. 네, 나가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응해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기 희망이는 잘 있나요?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우리 애가 저 선생 때문에 울었다니까? 희망아, 그치? 저 선생이 너 괴롭혔지? 잠시만요! 아! 희망아, 선생님이 준 펜 기억나? 아, 가방이에요. 이제 연기는 그만하시죠? 내가 입 함부로 놀리지 말랬지? 너 혼좀 놔야겠다! 희망이에겐 제가 위험할 때 버튼을 누르라고 주었던 당근 볼펜이 있었습니다. 희망아,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돼. 명확한 증거로 양부모는 경찰에 끌려갔고 재판을 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로 나오자 온 국민은 분노했죠. 그동안 힘든 일을 겪었던 희망이에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희망이를 입양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산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 가수가 악성 댓글다는 악플러를 참교육시킨 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뮤지션인 아빠한테 작곡을 배우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이번에도 떨어졌네. 나도 너튜브에 영상이나 올려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린 노래 커버 영상이 엄청난 히트를 쳐서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악플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악플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애들 삥 뜯고 다녔다며? 술, 담배 기분에 말 안 듣는 애들 폭행했다던데. 아, 다 고소할 거야! 말도 안 되는 학폭 댓글에 시달린 전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 악플러들을 만나보니 대부분 어린 초등학생이었고, 나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다시 안 그럴게요. 마음이 약해진 전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전 음악에만 매진했고, 몇 년 뒤 우승자는 도미솔! 오디션에 합격해 유명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했으며 성공적인 데뷔로 방송까지 타면서 승승장구를 했죠.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던 악플도 다시 생겼습니다. 헐, 소리 예전에 유명한 일진이었대요. 저는 중학생 때 솔한테 빵 셔틀 당했습니다. 솔은 고딩 때부터 남자 많기로 유명했음. 근거 없는 뜬소문에 협박장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만 전 무섭지 않았어요.
절 좋아해주는 팬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어? 주스네. 마침 목말랐는데 잘 됐다. 꿀꺽. 위험한 음료까지 보내서 저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은 전 이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고. 소라, 범인 잡혔대. 뭐라고? 범인을 잡았다는 말에 경찰서로 갔죠. 그런데 어? 너는? 범인은 몇 년 전에 제가 선처했던 학생이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명문대 합격했는데 문제 생기면 입학이 취소된대요. 합의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합의 좀 해주십시오. 그 악플러와 부모는 아주 뻔뻔하게 선처를 요구했고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전 그들한테 콩밥을 먹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악플러와 그 부모가 엄청나게 매달렸지만 절대 봐주지 않았고 악플러는 결국 재판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명문대학에서도 악플러의 행실로 입학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화제가 돼서 매스컴을 탔고 전 악플 청산의 아이콘으로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와, 사이다네요. 우리 모두 악플 없는 아름다운 사이버 공간을 만들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의 식성을 남에게 강요하는 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으악, 오이잖아. 맞다. 오이 빼달라고 하는 걸 깜빡했네. 뭐야, 남채리, 너 오이 못 먹어? 오이에서 나는 특유의 향 때문에 잘 못 먹겠어. 머리내냐? 오이도 못 먹게. 그치만 그러지 말고 먹어봐. 아삭아삭하니 얼마나 맛있는데. 어때? 아삭하니 맛있지? 봐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체리 죽을래요. 아빠는 외계인이요. 뭐야, 요새 누가 그런 걸 먹어? 그냥 민트초코로 3개 주세요. 야, 나 민트초코 싫어해. 그래, 왜 네 맘대로 우리 걸 시켜? 엥? 민트초코 싫어해? 안 되겠다. 이 언니가 또 신세계를 가르쳐줘야겠구만. 먹어봐. 오이, 치약 맞나? 이씨, 치약 맛이라니. 이게 어른의 맛이라고. 맛있어. 하린이의 계속되는 강요에 정말 죽을 맛이었답니다. 평소에도 오지랖이 심한 친구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하린이는 이후에도 매운 것을 못 먹는 친구한테 불낙지 볶음면을 먹이거나 으악 매워. 하하하. 고수를 싫어하는 친구 앞에서 고수를 펄럭인다거나 어우 냄새. 진정한 고수만이 고수를 먹을 수 있어. 그러던 하린이의 행동은 결국 선을 넘어버렸답니다. 보라야, 오늘도 딸기잼 샌드위치야? 응, 나는 땅콩잼을 못 먹거든. 땅콩잼을 못 먹어? 그러지 말고 먹어봐. 아, 안 돼, 주지 마. 어? 어때? 맛있지? 응? 뭐야, 보라야 왜 그래? 괜찮아? 하린아, 설마 보라한테 땅콩잼 샌드위치 먹인 거야? 보라한텐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뭐? 결국 괴로워하던 보라는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했고 하린이는 보라를 찾아가 사과했답니다. 보라야, 정말로 미안해. 그 사건 후로 하린이는 반성했는지 더 이상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지나친 강요는 남들을 곤란하게 만드니까 모두 조심하도록 해요. 오늘은 새언니의 거짓말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위로 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 오빠는 학창시절 게임도 안 하고 아이돌에도 관심 없고 오로지 공부만 했던 공부벌레였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해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죠. 그런 완벽한 오빠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해하던 엄마의 등쌀에 못 이겨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고 거기서 매칭해준 여자분을 만나게 됐죠. 저기 혹시 호구남씨?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이라고 해요.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걸친 화려한 외모의 새언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오빠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됐답니다. 골프와 요가 등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새언니를 보고 오빠는 우와 멋지다 라고 생각했대요. 게다가 전 제일 잘 나가 대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5년째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죠. 팀장이라 연봉만 3억 원 정도 받는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강남에 건물 여러 채 갖고 계세요. 새언니가 마음에 쏙 든 오빠는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며칠 후 오빠 웬일이야? 동생아, 나 어떡하냐? 와이프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뭐? 알고 보니 새언니의 화려한 모습은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일 잘 나가 대학이 아니라 제일 못 나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기업의 연봉 3억도 뻥이고 사실 무지개였대요. 세훈이가 입던 옷도 다 빚내서 샀던 거였고 세훈이 부모님도 다 돈 받고 연기한 연기자였죠. 게다가 세훈이는 이미 두 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다는데. 나 그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미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어떡하니.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어서 오빠는 결혼을 취소했고 세훈이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호구남씨. 결혼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오늘은 버스에서 만난 개념 없는 사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학원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웬 남자분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버스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기요. 네? 마스크도 안 끼고 버스를 타면 어떡해요? 아씨, 보다가 마스크 떨어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마스크 안 끼면 출발 못해요. 뭐? 아, 한 번만 봐주시라고요. 다음부터 꼭 쓰고 탈게요. 아니, 서울시에서 마스크 안 쓰면 태우지 말라고 규정을 내렸어요. 좀 이해해주세요. 아씨, 마스크 좀 안 꼈다고 드럽게 난리네. 좀 출발하자고요. 출발해, 출발하라고. 빨리 출발 안 해?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니 운전석을 발로 차기까지 하고 버스는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때 남자의 손이 불쑥 기사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야, 너 나와봐.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손님 말이 말 같지 않아? 버스 운전이라는 주제, 씨. 버스 안 사람들은 모두 눈치만 보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무서워서 나서질 못했죠. 그때 아저씨! 여자아이는 그 남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아저씨 얼른 내리세요! 뭐? 아저씨 때문에 버스가 출발을 안 하잖아요! 마스크 안 켜서 사람들이 다 병 울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규칙을 지키시는 건데! 이씨... 그러게 마스크 없으면 내릴 것이지! 뻔뻔하다 진짜! 남자는 어린아이에게 혼인하자 참을 반박을 못하고 부들거렸습니다. 헉. 그러다가 곧 경찰이 와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며칠 후 어? 저기 우리 동네인데? 응? 그 남자는 마스크를 안 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뿐더러 운전자에게 폭행, 폭언을 했다는 혐의로 몇백의 벌금을 물었다고 하네요. 그날 버스에 있었을 때 그 아이처럼 나서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답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마스크 꼭꼭 쓰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중독인 남편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 남편과는 5년 전에 결혼했죠. 결혼할 땐 남편이 소박하고 술, 담배도 안 해서 너무 건실해 보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엄청난 게임 중독자인 거예요. 결혼 전에도 남편이 PC방을 가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밤새 게임하다 회사에 늦기도 하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여보, 밥 안 먹어? 아, 방으로 좀 갖다줘. 밥은 자기 방으로 넣어달라는 둥 저는 PC방 알바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친정 엄마한테 하면 그래도 술, 담배, 도박은 안 하는 게 어디니? 요즘 그런 남자 없다. 응?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출산하는 날 남편은 PC방에서 게임하다 산부인과에 늦게 왔고 심지어 출산하는 동안에도 게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회사에 복귀한 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어? 엄마! 저는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집 청소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쉬. 야! 게임 좀 그만해! 이씨! 야! 뭐 하는 짓이야!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자주 싸웠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답답해하던 찰나 그 사건이 터졌죠.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간 날 여보, 다녀올 테니까 효진이 밥 좀 잘 챙겨줘. 응, 걱정 마. 남편한테 애를 맡겨두고 갔는데 아빠, 나 배고파. 아빠 게임해야 돼서 바빠? 안 돼, 좀 이따가. 아, 배고파. 라면이다. 내가 직접 끓여야지. 냄비에 물을 부르고 불을 켜면. 야, 거기 방어 똑바로 안 해? 으악! 뭐야? 무슨 일이야? 헉! 아, 아빠. 너무 아파. 호진아! 그렇다니까. 응? 남편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게임을 해? 여보 미안해.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고!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그 일이 있은 후로 정신을 차린 남편은 엄청 반성하고 그렇게 목매달던 게임도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지금은 가족에게 충실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학창시절 자기를 괴롭혔던 일진을 직장에서 만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일찍 일을 시작해서 빠른 나이에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입사원이 저희 팀에 입사했습니다. 이번에 마케팅팀의 새로운 성민지 씨예요. 처음일 테니 다들 잘 가르쳐줘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성민지? 그 신입사원은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일진이었어요. 그 일진도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너 이주희 맞지? 네가 내 직장 상사가 될 줄이야. 세상 정말 참 모를 일이다. 옛날에 너 내 빵셔틀이었잖아. 민지씨, 우리 이렇게 살갑게 얘기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민지씨는 신입사원이고 전 팀장인데 말 조심하셔야죠. 저게 진짜? 이 팀장! 신입사원을 일단 첫날부터 옥상에 불러 야단치는 법이 어딨어요? 네? 민지씨가 다 이야기했어. 이 팀장한테 옥상에서 혼났다고. 아, 그건... 요즘 사내 갑질이 문제인데 앞으로 주의 좀 해요! 일진이 저한테 혼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 팀장 옛날에 유명한 일진이었다면? 말도 마. 학창시절에 민지씨 엄청 괴롭혔대. 이 팀장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섭다. 피해자는 저인데 일진이 자기가 괴롭힘 당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일진과 단판을 지으려고 했죠. 민지씨! 저랑 얘기 좀 해요.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설마... 저 또 야단치시려고요? 무서워요. 제가 언제 민지씨 야단쳤다고 그래요? 민지씨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엄청 곤란해졌잖아요. 도대체 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그러세요? 이 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창시절에 민지씨 괴롭혔으면 됐지. 회사에서도 괴롭히는 거야? 맞아요. 민지씨는 그래도 팀장님과 잘해보려는데 너무하시네요. 불쌍한 민지씨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괴롭힌 게 아니라 송민지씨가 저를 괴롭혔다고요.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저는 학창시절에 일진짓 했던 민지의 사진을 전송했고, 이게 뭐야? 민지의 과거는 회사 전체에 폭로됐답니다. 학교 다닐 때 내 빵 셔틀이나 하던 게 지금 팀장이면 다 헉.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와, 진짜 소름이다. 이씨 흥. 그날 이후로 그 일진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저는 예전처럼 평화롭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친 무개념 커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엄마랑 언니랑 같이 장을 보고 오는데, 뭐야, 나만 제일 많이 들었어. 언니 좀 들어줘. 나도 들고 있거든. 또 싸우지 말라니까. 엄마 조심해요. 야, 비켜. 아야. 엄마. 괜찮아? 아줌마, 어딜 보고 다니는 거예요? 위험하게. 뭐? 저 커플은 동네에서 무개념 킥보드로 유명했는데 유행차를 끄는 애기 엄마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대구머니 시장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죠. 이봐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 넘어진 거 안 보여? 빨리 사과하세요. 그쪽도 제대로 못 봤잖아요. 뭐요? 도로에서 달려드는데 어떻게 피해? 타는 건 우리 맘이지. 그쪽이 길거리 전세 냈어? 뭐가 어쩌고 어째? 불법으로 타는 것들이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아줌마, 우리 돈 내고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타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너는 경찰 부를 거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엄마와 저희는 경찰을 불렀죠. 그런데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 양반 다 알았어요. 얘들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어서. 네? 저기요, 저희 엄마 넘어지셨다고요. 저 사람들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나 탔는데 어떻게 안 돼요? 전동 킥보드 한 대당 1인만 타는 게 맞지만 아직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네? 메롱. 커플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가버렸고, 엄마와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졌죠. 그런데 얼마 뒤 룰루룰루루. 야, 이놈들아! 헉, 또 저러네. 그 커플은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법자처럼 킥보드를 타던 커플은 전봇대에 박아 쓰러졌고, 이게 무슨 일이야? 결국 병원에 실려갔죠. 커플은 전치 8주 판정을 받았고 병원비가 엄청 나와서 서로 책임 전가하다 헤어졌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요새 전동 킥보드 사고도 많은데 전동 킥보드도 차량과 같다고요. 모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탑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깔창 생리대 때문에 고민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외동인 전 8살 때부터 빨래며 청소며 늘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리를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아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헉! 이게 뭐야? 피잖아! 어떡해! 처음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거기 누구니? 아직도 수업 안 들어갔어? 헉! 많이 놀랐지? 이건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주는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휴. 다행히 보건 선생님의 도움으로 첫 생리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그 후 혼자 생리대를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생리대가 너무 비싼 거예요. 5만 원? 형편도 어려운데 힘들게 일하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계속 친구들한테 빌리자니 눈치 보이고. 너 왜 맨날 두고 오냐? 그니까 좀 챙겨. 아하하, 에휴, 어떡하지? 이제 생리대 없는데. 아, 그래, 깔창이라면. 좋은 건 생리하는 날이면 깔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나 생리대 좀 갈고 올게. 그래. 희연이 쟤는 맨날 검정봉투 들고 가네. 혹시 우리 몰래 뭐 먹는 거 아니야? 헐, 야 쫓아가. 희연 딱 걸렸어. 뭐? 먹을 거 내놔. 아, 안 돼. 보지 마. 어? 이건? 너네 최악이야. 친구들한테 깔창 생리대를 들키고 너무 창피해서 며칠간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희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어? 너네 여기 어떻게 온 거야? 희연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어? 친구들이 저한테 준 건 생리대가 잔뜩 들어있는 꾸러미였어요. 우린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해, 희연아. 얘들아, 전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고마워. 자상한 친구들 덕분에 우정도 단단해지고 저는 더 이상 깔창 생리대를 쓰지 않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척인 미나 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미나 언니는 어릴 적에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니? 헉! 이런 거 그릴 시간에 교재 한 페이지라도 더 읽어. 언니나 엄마는 언니가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싫어하셨대요. 언니는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고 원하던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응? 엄마가 상의도 없이 입학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대체 왜 그랬어? 만화하면 입에 풀칠도 못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잖니. 언니는 엄마를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었대요. 결국 언니는 엄마가 바라는 대로 교대에 들어갔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 산정왕 캐릭터 맞죠? 어, 맞아요.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림을 무척 잘 그리셔서 말 걸고 싶었어요. 저는 작가거든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와 마음이 잘 맞았대요. 둘은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고. 미나야,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긴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랑은 절대 안 돼. 왜? 우리 오빠가 어때서? 몰라서 묻니? 시나리오 작가? 굶어 죽기 딱 좋네. 내 사위면 사짜 들어가는 집안 사람이어야지. 언니네 엄마는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 팔자를 필 속셈이셨죠. 엄마 맨날 그런 식이야. 다 엄마 맘대로지? 야, 너 나가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던 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혼인신고를 한 뒤 남편의 집에 신혼을 차리며 열심히 작품을 준비했고 만화가 큰 인기를 끌어 떼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한 언니는 교사도 그만두고 만화가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야, 얼른 나와봐. 무슨 일인데? 엄마? 미나야. 엄마가 운영하던 액세서리 가게가 망했고 큰 빚이 생겨 형편이 안 좋아졌대요. 여긴 왜 왔어? TV 봤다. 너 돈 많이 벌었다며? 그럼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어야지. 뭐? 너 1억 있니? 엄마 빚 좀 갚아주렴. 언니네 엄마는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고.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다신 연락하지 마! 강민아! 문 안 열어?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런 대응몽덕한 기집애로! 질려버린 언니는 엄마와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러자 엄마는 딸의 이름을 대며 돈을 빌려서 사기를 치고 다니셨고. 산적왕 루루 아시죠? 그거 원작자가 제 딸이랍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대요. 안 돼! 그리고 언니는 최근에 아이를 출산해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번 지각하는 규리 언니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규리 언니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소리 언니를 만났대요. 소리 언니의 쾌활한 성격 때문에 쉽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하나? 규리야, 기다렸어? 야, 너 매번 늦는다? 미안, 내가 마실 거 쏠게. 당연히 비싼 거겠지? 별다방인가? 자, 생커피? 내가 마실 거 쐈으니까 네가 점심 사. 파스타 먹을까? 아니면 연어 덮밥? 뭐? 야, 이게 쏜 거냐? 안 쏘고 뭐해? 언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개념이 좀 없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소리 언니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장시간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야, 나 그냥 간다. 아, 안 돼, 나 다 와봐. 3시간째 오고 있는 게 말이 돼? 꺼져! 여행 가기로 한 당일날 버스를 놓칠 뻔하거나. 에이씨, 안 되겠다. 얘들아 그냥 타. 왜? 걔 또 늦는데? 아... 표를 안 갖고 와서 공연 시간에 늦어 못 들어가는 등. 걔 지금 어디래? 야, 버려. 표 네가 예매했잖아. 빨리 와, 시작하겠어. 좀만 기다려, 표 잡고 있어. 뭐라고? 친구 때문에 손해본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교양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되어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발표할래. 너 정말 할 수 있겠어? 응, 이 주제는 내 전공이잖아. 이거 자료 정리한 거야. 내일 발표 준비 잘해와야 돼. 알았어. 아직도 전화 안 받아요? 잠깐만요, 계속 걸고 있어요. 소리 언니가 늦잠에 자느라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씨, 개소리 진짜. 곧 저희 차례예요. 다음 사주 발표하세요. 헉! 저희 발표 누가 해요? 제가 할게요. 네? 언니는 혹시 몰라서 전날 급하게 발표 준비를 했었대요. 왠지 불안해. 다행히 규리 언니가 대신 발표를 해서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발표하면 되나요? 뭐? 뭐라고요? 그 일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규리 언니와 팀원들은 발표 파일을 제출할 때 소리 언니 이름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리 언니는 출석 점수도 안 좋았던 탓에 혼자 F를 받았고, 그날 있었던 일이 학과에 다 퍼져서 조별과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잘 지켰어야죠.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해줘야 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사촌 오빠가 소개팅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야, 민혁아, 너 소개팅 할 생각 없냐? 소개팅이요? 내가 아는 동생인데 몸매도 글래머러스하고 얼굴도 섹시한 스타일이야. 한번 만나봐. 와. 약속 당일 오빠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대를 기다렸는데 여자분이 한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더래요. 뭐야, 대자 맞았나? 저 이민혁 씨? 네! 하도 늦으시길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여자가 한 시간 정도 늦을 수 있지. 왜 자꾸 재촉하세요? 네? 점심 뭐 드실래요? 아, 빨리 헤어지고 싶다. 맥도날드 먹을래요? 네? 무슨 소개팅 나와서 햄버거예요. 햄버거 싫으세요? 맥도날드 말고 수제버거 가죠. 그렇게 둘이 수제버거집에 갔는데. 아, 제가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와서요. 예. 근데 나이는 몇 살이세요? 26살. 어리네. 직업은 있어요? 취준생인데요. 차는 못 타요? 차 없는데요? 아니, 무슨 차 없는 애를 소개시켜줬어? 그럼 그쪽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전 프리랜서인데요. 차는 있으세요? 여자한테 차 있냐고 물으면 안 되죠.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제 2차 가죠? 네? 밥 먹었으니까 술도 먹어야죠.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내일 일이 있어서. 아, 뭐야, 왜 이렇게 남자가 매너 없어? 어머, 무슨 일이야? 남자가 뭘 잘못했나봐. 아, 다른 데에서 얘기해요, 우리. 아, 나 뭐하고 있는 거냐. 낮에 봤을 땐 내 스타일이 아니라 실망했는데 계속 보니까 귀여운 구석이 있네. 저기, 우리 술 마시고 3차 갈래요? 네? 3차요? 아, 참. 저기요. 무슨... 아! 싫으면 우리 집 가도 되고. No, God! 아, 잠시만요. 저 화장실 좀 갈게요. 예? 오빠는 황급히 소개팅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해요. 그 후로 오빠는 소개팅을 주선해준 형과 인연을 끊었고. 야,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그리고 곱창집 계산은 왜 안 하고 가? 그 여자 연락은 차단했다고 하네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나중에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삐뚤어진 동생 때문에 걱정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둘은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모범생인 반면 동생은 딱히 잘하는 특기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자주 비교하셨고 때문에 동생과 전 서로 서먹해졌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자취를 하다가 방학이어서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왔는데 나 나간다. 뭐?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 아, 신경 꺼. 짜증나게. 뭐라고? 중학생이 된 동생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내 동생이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치마도 엄청 짧게 하고 다니고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닌 줄 안나. 태도랑 말투까지 엄청 사나워졌어. 에휴. 응? 와, 대박. 쟤네 삥뜨는 거야? 아니, 잠깐만. 저기 네 동생 아니야? 뭐? 야, 막나니! 너 뭐해! 에이씨. 이런 양아치들이랑 같이 다녀? 너 요새 왜 그래, 정말? 네 여기서 뭐하냐? 네가 뭔 상관인데? 꼰대야? 뭐? 네? 아줌마는 그냥 꺼지세요. 아줌마? 보통 여성이면 몰라도 저는 쟤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체대생이었거든요. 그것도 투펀 선수. 그날 저는 동생 친구들까지 싹 다 참교육해줬습니다. 잘못했어요, 누님. 담배 끊고 애들 괴롭히는 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너 일로 와! 아, 야 이거 안 나? 저는 동생을 끌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아, 잘못했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짧게 잘라주시고요. 검은색으로 염색해주세요. 뭐라고? 미쳤어? 그럼 빡빡 밀까? 이... 예쁜데? 완전 예전 같다. 에이씨, 이게 뭐야. 찐따 같아. 에이씨?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아, 알았다고... 요... 저는 그 뒤로도 남이에게 운동과 공부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시켰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전보다 정신을 차린 듯 합니다. 하루빨리 이때 동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남친을 지갑으로 보는 여자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친 때문에 고민인 대학생입니다. 여친과 전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여친은 귀엽고 애교가 많아서 금방 모두와 친해졌습니다. 찬우야 안녕? 너도 이 수업 들어? 같이 앉자. 어쩌다 여친이랑 수업이 겹쳐서 같이 다녔는데 그러다 썸 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귀고 나니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친 주변에 남사친이 많아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선물도 자주 하고 여친이랑 붙어있으려고 노력했죠. 뭐야, 요새 잘해준다? 다행히 그 후로 여친이랑 연락도 잘 되고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여친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돈을 많이 써도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날래? 오늘은 뭐 사줄 건데? 아, 오늘은 얼굴이나 보려고. 그래?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어? 하, 생각해보면 여친은 제가 뭐 사준다고 할 때만 나오고 평소엔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친한테 한마디 했죠.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안 사주면 얼굴도 못 봐? 뭐? 약속이 있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후 또 며칠간 연락이 없더군요. 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사과해버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 받아줘. 그랬더니 드디어 답장이 오더군요. 그래? 그럼 이거 사주면 기분이 풀릴지도. 600만? 저는 여친의 화를 풀고 싶어서 가방을 사려 했지만 학생이 사기엔 너무 고가의 명품이라 결국 대출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다른 여사친한테 말하니까 으휴, 이 답답아. 너 바보야? 걔가는 지갑으로 보고 있잖아. 뭐? 너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선 걔 어장녀로 소문 자자해. 뭐라고? 야, 말 조심해. 여사친의 말에 저는 여친을 끝까지 믿고 싶어서 여친의 집에 찾아갔고 그만 여친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친아. 헉, 찬우야. 넌 뭐야? 자기야, 이 남자 누구야? 그게 같은 과인데 내 스토커야. 뭐? 스토커? 야, 너 일로 와봐. 경찰서 가게.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 여부가 밝혀져 제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친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죠. 그 뒤로 여친의 소문이 과에 다 퍼져서 여친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트라우마가 남아서 더 이상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의 평범한 연애를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막 전역하고 집에 왔다가 동생한테 근무시당한 오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한 26살 박전혁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날 가족들이 반겨주자 너무 기뻤어요. 단 제 동생을 제외한. 저 스타일 좀 봐. 찌르는 날 것 같아. 어릴 때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군대 있다 돌아오니 동생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동생아. 아 냄새. 군바리 냄새 지독해. 헉. 동생의 반응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와 치킨. 군대에선 이상한 튀김밖에 안 나왔었는데. 아침아 너 군대리아라고 아니? 진짜 시끄럽다. 누가 근무 시간이랄까봐. 뭐? 고생해서 나라 지키고 오빠한테 할 말이야? 아니 그게 뭔 대수라고. 기껏해야 땅깨 주제 다시 가세요. 동생은 군대에서 돌아온 저를 계속 무시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기업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아 면접 가는데 양말이 안 보이네? 잠깐 빌린 거니까 괜찮겠지? 어? 오빠 사랑해 힘내. 그 오빠 면접 잘 보라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다니. 동생의 응원으로 전 면접을 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야! 야! 너 내 책상에 있는 물건 만졌어? 어? 응! 향 좋더라. 아 그거 내 남친 거라고! 뭐? 아 오빠 짜증나! 동생이 남친과 100일 기념으로 준비했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캐릭터. 응? 야 이거 너 아니냐? 뭐임? 나도 그거 봄. 너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너 큰일 났어. 뭐? 헉! 이게 뭐야? 나 이런 적 없는데? 귀하는 입사 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입사를 취소합니다. 뭐라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합성해 저를 폭력범으로 만들어 가고 싶었던 대기업에 가지 못하게 되었죠. 분노한 저는 명예훼손죄를 고소하려고 사이버수사대를 가서 IP 추적을 했더니 놀랍게도 저희 집 IP가 뜨는 거예요. 어? 설마? 야 박아침! 너? 어? 설마 하는 마음에 동생에게 따지러 갔더니 범인은 동생이었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 인생 막 뒤로 잡혀있어? 어? 그러니까 누가 내 남자친구 선물 건드리래? 어차피 너 같은 군발이는 향수 뿌려도 냄새 못 지워. 군발이? 전 동생의 말에 충격을 먹었고 동생과 엄청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분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며 계획을 하나 세웠죠. 아 깜짝이야. 우리 딸 저번에 에버랜드 가고 싶다 했지? 주말에 같이 가자. 정말 신난다. 재밌겠다. 이게 뭐야? 오빠 다시 군대가? 아니 이번에 갈 건 너다. 오빠 잘못했어. 살려줘. 잘 가. 결국 여름방학 내내 군대 캠프에서 시달리게 된 동생은 그 후로 더는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악의 남친 때문에 상처받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100일이 된 남친이 있는데요. 둘 다 맛있는 걸 좋아해서 데이트할 때 맛집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어서 같이 먹어도 저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때가 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였습니다. 혁진아, 나 요즘 살이 너무 찐 것 같아. 나 안 예쁘지? 무슨 소리야? 모르겠는데? 어? 난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 자기야. 근데 네가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싫어. 자기 헬스 다녀보는 건 어때? 어? 그럴까? 남친의 건의로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회원님 더 버티세요.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서 그런지 더 허기가 지는 거예요. 아 배고파. 어? 치킨이다. 거기 맛나 치킨이죠? 결국 저 운동을 해서 살이 더 쪄버렸죠. 헉! 2kg나 늘었잖아. 남친은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진아야 많이 힘들지? 혁진아. 안 되겠다. 나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더 못 보겠어. 어? 앞으로 자기 건강을 위한 도시락을 싸올 테니까 무리하지 마. 혁진아. 남친 덕분에 초조하던 마음도 줄어들었고 이후로 운동 강도도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진아야 밥 먹어. 네. 잘 먹었습니다. 어, 진아야 왜 이렇게 못 먹어? 어, 그게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 속도 안 좋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와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병원에선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죠. 며칠 후 평소처럼 남친이 싸온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진아야 요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고기 싸웠어. 정말? 고마워. 응? 입에서 뭔가 씹히는 거예요. 뱉어서 보니 알약을 부숴놓은 알갱이 같았습니다. 혁진아 뭔가 약 같은 게 씹혔는데 이거 뭐야? 그건 말이야 영양제야. 네가 요즘 지쳐 보이길래 넣었어.
남친은 그렇게 말했지만 좀 이상했어요. 수상함을 느낀 전 남친 몰래 그 알갱이를 챙겨서 성분 의뢰를 맡겼는데 세상에 그 약은 식욕 억제제였던 거예요. 심지어 식욕 억제제는 과다하게 복용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야 너 뭐야? 그동안 도시락에 식욕 억제제 탔어? 헉 진아야!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난 네가 살 빼고 싶어 하니까 도운 것 뿐이야. 도와줘? 됐어! 너랑은 끝이야! 저는 남친과 헤어졌고 남친이 저에게 저지른 일을 학교 대나무 숲에 다 폭로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선 남친을 볼 수 없었죠. 또 남친 때문에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전 계속 헬스를 다녔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코치님과 썸 타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제 친구 나리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리는 반에서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예쁜 친구인데요. 도도하고 언니 같은 느낌에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얘들아? 모두 나리님께 인사 올려라?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너네 뭐하냐? 성격이 재밌고 쾌활해서 금방 친해졌죠. 물론 모든 애들이 나리를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요. 아 시끄러워. 야 양나리 인싸인 척하는 거 별로지 않냐? 얼굴 예쁘다고 나대는 것 좀 봐. 쟤 완전 공주병이라며? 아니 쟤들이? 젤이야 인성 문제 있는 애들은 상대하는 거 아니야. 이익. 다른 친구들의 말에도 나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언제나 도도하고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리 아빠가 대기업 사장이래. 아니야 난 병원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후 주말에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데 우리 뭐 먹을까? 나리야 어? 친구들이랑 놀고 있구나. 어떤 아저씨가 말을 걸더라고요. 아빠? 아빠? 그런데 나리는 아빠는 어딘가 좀 허름해 보이셨고 나리가 혹시 부끄러워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아빠! 손실이었겠다. 오늘도 일하느라 힘드시죠? 얘들아 인사해. 우리 아빠야. 안녕하세요. 나리랑 같은 반 친구예요. 나리 친구구나. 만나서 반갑다. 나리야, 친구들이랑 호떡이라도 사 먹으려. 네. 얘들아 호떡 먹으러 가자. 전 나리가 아빠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나리의 당당한 모습에 반성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야 대박! 양나리 완전 거지래. 뭐?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양나리 아빠 리어카에 고물 싣고 가던데? 부잣집 딸인 척 하더니 거지였어? 겁나 구려. 야! 너네 진짜 남의 아빠에 대해 뭐라는 거야? 왜? 우리가 틀린 말 했어? 부잔 줄 알았는데 완전 가난뱅이 딸이잖아. 뭐라고? 야 이것들아 우리 아빠가 어쩌면 어때? 아! 나리야 진정해! 너네 한 번만 더 싸우면 부모님 부를 줄 알아! 네... 나리야 괜찮아? 아니 저것들 한 대라도 더 때렸어야 했는데 감히 우리 아빠를 욕해? 우리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상심하셨는데 여보 아빠 울지 마세요. 난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도 나리밖에 없어. 나 키우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난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 나리야 그날 저희는 나리의 사연에 감동했습니다. 한편 양나리 성깔 장난 아니네. 안 그래 얘들아? 어? 흥 얘들아 왜 그래? 너네가 나리 아빠 욕했잖아. 친구 부모님까지 욕하고 그건 폐륜이야. 아니 그 셋은 나리 부모님을 비난했던 소문이 퍼져 전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최고죠. 모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소중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삼촌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촌은 31살에 직장도 없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취미는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 DJ에게 별풍선을 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소개팅 어플을 깔았는데 아! 연락 왔다. 안녕하세요. 멋지시네요. 헐 겁나 예뻐. 엄청 예쁜 언니가 말을 걸더래요. 안녕하세요. 여원님도 너무 예쁘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승무원이에요. 어쩐지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팀장이죠. 삼촌은 예쁜 언니와 대화를 이어갔고 채팅으로 사귀기로 했다나요? 그런데 아, 나 고민 있는데 들어주면 안 돼? 우리 자기 말하는 건 다 들어주지. 뭔데?
아, 이 귀걸이 가지고 싶어. 이거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와, 진짜 자기한테 딱이다. 내가 사줄게. 응, 여기 링크야. 헉, 200만원? 그래도 우리 자기가 원하면... 삼촌은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사주고 용돈 달라면 용돈도 줬대요. 그리고 며칠 후 삼촌이 당근장터에서 아이 쇼핑을 하는데 응?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올라온 물건들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설마... 자기야, 이 귀걸이 자기가 올린 거야? 뭐? 나 아니야. 내가 자기가 준 선물을 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랑 똑같아서. 오해서 미안해.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만날자. 어? 내일은 좀... 왜? 우리 여태 한 번도 못 만났잖아. 전에 사달라 했던 선물도 만나서 줄게. 그래? 기대된다. 실제를 보면 더 예쁘겠지? 삼촌, 잠깐 폰 좀 빌릴게. 어. 삼촌, 웬 연예인 사진이야? 삼촌 여자친구야. 연예인만큼 예쁘지? 이 여자 화장품 광고 모델이잖아. 한혜주. 내가 한혜주랑 사귀고 있었어? 그래서 못 만났나 봐. 뭐? 한혜주가 삼촌을 왜 만나? 혜주씨, 좀만 기다려요. 그동안 사귄 여친이 한혜주라 생각한 삼촌은 두근거리며 약속 장소로 갔고 1시간 정도 기다려도 여친은 안 나타났대요. 자기 어디쯤이야? 아,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미안한데 선물은 킥으로 보내주라. 여자친구가 걱정된 삼촌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 순간 혹시 한혜주씨? 에이씨, 들켰나? 그때 모든 사실을 안 삼촌은 폭발했고, 야, 나한테 사기를 쳐? 엄마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으악! 잡았다, 이 자식. 잘못했어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상대는 미성년자였고 삼촌은 마음이 약해지려 하지 않고 결국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은 호출해 그 애는 혼이 났고 삼촌은 자기가 줬던 선물과 돈을 돌려받았다네요. 이휴. 허탈해진 삼촌은 결국 채팅 어플을 지었다고 합니다. 으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언니한테 한방 먹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루는 언니가 네일아트샵에 가서 네일을 하고 왔는데, 우와, 짱 길다. 손톱 연장했지롱. 해외 유명 셀럽 같지 않니? 언니는 연장 네일한 걸 엄청 자랑했고, 그 후로 언니는 저를 심하게 부려먹었어요. 손톱을 핑계로 집안일은 모두 저한테 떠넘겼죠. 언니가 자꾸 부려먹어서 너무 지쳐. 힘들겠다, 체리야. 아, 그러고 보니 내일 학원 레벨 테스트인데 공부했어? 뭐? 이제부턴 정말 공부뿐이야, 체리야. 응? 잠깐 내 방으로 와봐. 왜 불렀어? 여기 앉아. 뭔데? 거기 써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문서 타이핑 좀 해줘. 뭐? 싫어! 나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써서 내야 하는데 손톱 때문에 못하겠어. 좀 부탁해. 아니, 잠깐! 저는 언니 일을 돕느라 공부를 별로 하지 못했고, 벌써 아침이야? 다음날 학원에서 테스트를 완전 망쳐버리고 말았죠. 평소 중급반인 재현이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번 테스트로 전 하급반이 되고 말았어요. 으아!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며칠 뒤 나 데이트 갔다 온다. 지금이야! 언니가 데이트하러 간 사이 모든 일의 원흉인 연장 네일을 처리하려고 움직였죠. 여기 있을 텐데. 엥? 잠겼잖아! 영화에서 보면 머리핀으로 자물쇠도 따던데. 핫! 열렸다! 아! 무서운 난귤이. 여기 없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 화분에 손톱을 걸어놨잖아. 두고 봐라. 어? 언니, 이건 그러니까 그게 물주력. 응? 이씨, 나 손톱 연장했는데 어때? 예쁘지? 귤이야. 응? 그 손톱 안 하면 안 될까? 난 원래 손톱이 더 나은 것 같아.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걸 한 건데? 내 손! 헐. 그날 언니의 손톱은 망가졌고 언니는 연장 손톱을 몽땅 갖다 버렸답니다. 센통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회수에 미쳐 컨텐츠를 조작한 너튜브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웃집엔 인터넷에서 유명한 오빠가 있는데요. 그 오빠는 무려 구독자 50만의 너튜브였어요. 오빠가 하던 컨텐츠는 주로 참교육이었는데, 자기야. 여러분은 지금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나쁜 짓을 하는 현장을 찾아내 참교육해준다는 내용이었죠.
오빠의 콘텐츠는 사이다 영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채널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저번에 본 영상이랑 비슷한데? 헐, 그러고 보니 저 사람 저번에도 나오는 것 같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비슷한 상황 연출로 주작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시되었죠. 유튜브 구독자와 수익은 점점 떨어졌고. 에이씨, 이번 달 수입이 왜 이래. 옛날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었는데. 여기서 반성하지 않고 오빠는 조회수에 미쳐 선을 넘고 맙니다.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 이거다! 안녕하세요, 참교육킹입니다. 오늘 제가 열불나 떡볶이에서 당한 일을 고발하려 합니다. 열불나 떡볶이에선 분명 치즈가 폭포수처럼 흘린내린다더니 시냇물처럼 흐르고 최고급 치즈만 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일 값싼 치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춧가루도 국내산이라면서 수입산을 쓰고 있었어요. 유통기한도 지났고요. 이 영상으로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300만이 돌파했고 오빠의 채널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그만큼 오빠가 저격한 떡볶이집은 파장이 컸죠. 그런데 얼마 후 여보세요? 너튜브 천들킹이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열불나 떡볶이 버무팀입니다. 그쪽에 올린 영상은 사실 무근하고 저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네? 너튜버 창교육킹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였죠. 알고 보니 떡볶이 속 저렴한 치즈는 오빠가 원래 치즈랑 바꿔치기해서 보여준 거였어요. 심지어 고춧가루도 국내산에 쓴 게 맞았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다 뻥이었죠. 모든 것이 조회수를 위해 조작한 내용임이 들통나자 여러 곳에서 맹렬히 비난받고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로 엄청난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는 채널을 폭파시키고 잠수를 탔다고 하네요. 에휴, 조회수랑 구독자 수도 좋지만 제발 선 좀 지킵시다.